지역 충북의 명사와 식사하며 이야기하는 코너죠. 안녕하세요. 식톡 리포터 정채연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 식톡을 빛내줄 분이 제 옆자리에 앉아계신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할 주인공은요. 청주 1인 창업기업 지원센터 김관호 센터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센터장님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 SQI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관호입니다. 네, 근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센터장을 역임을 하고요. 지금 현재 청주대학교 경영학과와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창업경영학과에 출강을 하고 있습니다. 오, 정말 다재다능하신 우리 센터장님과 제가 이렇게 식사를 할 수 있다니 너무 영광인데요. 또 저희 식톡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맛있는 음식들인데 오늘은 숙주가 나와 있네요. 불고기와 숙주의 조합인데 양념이 굉장히 또 매콤해 보이기도 하고요. 평소 매운 거 잘 드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자주 하니까 제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종격적으로 보여주시겠다. 아, 예. 네. 아, 편안하게 어차피 하는 방송 같으니까. 아, 네. 예, 편안하게. 아, 역시 남다르십니다. 예, 20년 내공입니다. 아, 역시. 조금 기다렸다가 또 한 번. 아, 또 기다렸다가 또 한 번. 아무래도 이제 양념이 잘 배일 수 있겠죠? 아, 척척 박사신데요? 많이 먹어보신 것 같아요. 예. 아, 우리 센터장님, 근데 예. 그 청주 예. 1인 창업기업지원센터가 예. 곧 개관한다고 들었습니다. 예.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그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는 그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에서 그 사업 선정을 해서 저희가 선정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 1일부터 협약을 맺어서 현재 이제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고 8월 1일부터는 현재 이제 그 입주자들을 모아서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될 거고요. 입주자들은 이제 창업자 1인이나 공동 창업자들 대상으로 입주가 되어서 그 입주된 분들한테는 저희가 이제 홍보라든지 시제품 제작 그리고 R&D 기획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에 지원을 해드릴 것입니다. 또 그런데 세무, 회계, 마케팅 분야 쪽 전문 분야 전문가들에게 그렇죠. 여러 가지 또 지원 대상을 한다고 들었어요, 제가. 예,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그 회사 내에 있는 직원들과 그리고 또 협력 기관으로 들어와 있는 한국산업진흥협회와 공동으로 해서 그 세무, 뭐 세무사님도 계시고 회계사님도 계시고요. 또 법률 쪽에 또 변리사님들이나 아니면 이제 노무사님들, 변호사님들과 같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예. 그렇습니다. 예. 아, 근데 저희가 담소를 이렇게 나누니까 예. 지금 벌써 보글보글 끓고 그렇죠. 있어요. 두 예. 번째 선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제가 깜빡했습니다. 이거 탈 수 있는데. 역시 정말 예. 남다른 어색하지가 않아요. 정말 20년 내공에 예. 여기 옆에 보면 꼬막 무침도 있죠. 예, 아주 궁합이 오늘 그냥 해삼류까지의 궁합. 예. 또 옆에 보면은 이게 숙주전이라고 하네요. 그렇죠. 숙주전인데 예. 한번 맛도 예. 궁금하고 한번... 오늘 한번 고루고루 예. 양차게 한번 먹어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맛있게 식사하세요. 예.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양념이. 예. 간도 좋고 예. 숙주의 그 아삭아삭함과 예. 양념이 잘 배어 있어요. 그렇죠. 숙주와 예. 고기에 양념이 예. 너무 잘 배어 있어서 정말 맛있습니다, 진짜. 예. 예. 소주 한 잔 생각나는 메뉴들인데 이게. 예. 그러면 나중에 또 회사 친구들과 함께. 예. 알겠습니다. 또 우리 센터장님께서 예. 창조 기업을 이 예. 기업을 개관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우선적으로. 도내에 이런 창조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입주를 하시려고 하면은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제적인 부분을 이런 창업진흥원과 같은 국가에서 지원을 받으면 조금 더 해소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창조기업들이 자기네들 스스로가 사업을 해나가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 전문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한다면 상당히 이제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국가나 지역에
R&D 사업을 쓰고 싶은데 창조기업인들이 이제 혼자서 이걸 하시려고 하면 더군다나 저희가 지원하는 건 1인 창조기업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그 사업계획서를 초안도 잡아드리고 그런 것을 좀 진보적으로 이렇게 계획서를 더 나아가게 할 수 있게 한다면 나중에 사업에 대한 선정에 대한 확률이 높아지겠죠. 예, 그러한 부분들이 아마 많은 베네핏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그런 깊은 뜻을 가지고 예. 이제 이걸 개관하게 되는 거고 예. 또 우리 센터장님이 다양한 직책이 많으셔요. 예, 그렇습니다. 예.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2008년도 4월에 현재 한국 SQI를 창업을 해서 현재까지 대표이사를 하고 있고요. 이제 청주대학교 경영학과와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창업경영과에 지금 현재 이제 출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에 충북 테크노파크라든지 청주 상공회의소에 제가 전문위원을 역임했고요. 그리고 충북과학기술진흥원이나 기업진흥원 이런 지역의 기관이나 도내 이제 충북대학교나 서원대학교, 충청대학교 도내 대학들하고도 이렇게 코웍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발전을 위해서 무궁무진한 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예. 어떻게 하다가 이런 많은 직책을 맡게 되었고 또 활동하게 예. 되셨는지가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서울에서 일을 배웠고요. 그래서 정부 산하의 인증을 저희가 직접 확인해주는 그런 업무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차츰차츰 컨설팅도 배웠고 지역에 내려와서 뭐 기업도 가서 일을 해보고 재단법인, 사단법인에 대한 일을 해보면서 저의 역량을 키웠고요. 그리고 저도 20대 때는 상당히 힘들었었습니다. 근데 이 SQI라는 것을 창업하면서 이제 이 길을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대학원도 진학을 해서 점점 저의 개인적인 역량을 좀 더 성장을 시켰고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지역의 이제 혁신기관들이나 대학들과 같이 코옥을 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멋있으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센터장님께서 네. 20대 때 좀 힘드셨다고 말씀을 예. 하셨잖아요. 예. 어떤 계기 때문에 힘드셨는지? 저의 인생은 20대 이전과 20대 이후가 완전히 180도로 이제 많이 변화를 했죠. 지금 20대 때는 저도 요즘 청년들이 많이 겪는 이직 활동을 많이 했고요. 저도 한 다섯 군데의 그런 뭐 동종의 업종도 같지만 전혀 다른 예 그런 업종도 경험을 하면서 제 스스로가 경험하고 싶었던 것들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는 돈을 많이 벌지도 못하고 같은 동기들은 이제 대기업에 입사를 해서 다녔지만 이제 저는 제 꿈을 위해서는 갔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의 현재의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창업도 했고 그런 힘들었던 것이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20대, 30대를 좀 더 힘들어도 이겨내면서 잘 이겨내기 위해서 예, 한 발 한 발 나아간다면 40대, 50대, 60대가 좀 보장되지 않을까 그렇게 사려가 됩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 40대, 50대를 바라보고 있는 청년들에게 영상 편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네. 여러분들 희망과 그런 그 자신의 노력을 잃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원드리겠습니다. 너무 정말 감명 깊은 그런 말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센터장님은 평소 직원들에게 또 어떻게 대하는 그런 분인지도 궁금해요. 저는 직원들한테 좀 엄한 편입니다. 그리고 남들은 20, 30대를 좀 편하게 살려고 하지만 저는 저희 직원들한테 20, 30대 특히 저희와 같은 회사에 있어서는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전 직원을 다 대학원을 보내고 있고 금번에도 8월에 또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두 번째 이제 직원이 박사가 탄생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뿌듯하고요.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벌써 미소가 뿌듯함의 미소가 지금 예. 번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와 같이 일해서 첫 번째 박사, 두 번째 박사 그리고 앞으로 또 계속 뭐 배출이 되겠지만요. 항상 직원들한테 노력하고 일신 후 일신할 수 있는 그런 자신만의 그런 개척을 하여라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항상 마음에 새기는 인생의 모토가 있다면 예.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모토는 거의 20살 때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면서 40살 때 한 번 더 터닝을 첨가를 했는데요. 딱 네 글자로 네 개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네 글자가 아니라 그래서 약속, 신뢰, 정직, 가족.
제 인생의 모토입니다. 약속, 신뢰, 정직, 가족. 예, 그렇습니다. 모토. 예. 예전에는 운동을 좋아해서 운동을 했는데요. 거의 30대가 되면서부터는 그냥 거의 직장 생활 쪽에 일을 하다가 결혼도 좀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 와이프하고 이제 두 딸아이가 있습니다. 그 딸아이들과 놀아주는 거. 소꿉놀이 하면 재밌습니다. 네. 땀 파고. 네. 휴일에 가족과 보낸다. 예. 자, 그럼 거의. 이쯤에서 예. 저희 식톡에서 예. 빠질 수 없는 공식 질문이 아니라 예. 새로운 게임이 등장했습니다. 예. 바로 밸런스 게임인데요. 첫 번째 밸런스 게임 문제입니다. 예. 엄마가 끓여주는 된장찌개, 와이프가 끓여주는 된장찌개. 뻔한데요? 와이프가 끓여주는 된장찌개. 어머머머 로맨틱 남이네요. 감사합니다. 네. 예.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 정말 솔직하게. 예. 이거 정말 솔직하게 해주셔야 예. 돼요. 예. 김태희 대 와이프. 와이프. 어머머머머. 예. 저희 와이프가 저랑 좀 나이 차이도 나는데요. 설렜잖아요. 영상 편집 부탁합니다. 예. 와이프에게. 아, 와이프 네. 사랑해. 네. 그럼 이제 식톡 공식 질문이 예.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예. 뭔가 조금 뻔한 답변이 나올 것 같기도 예. 하고 네, 내가 만약 식톡을 한다면 난 누구와 할 것이다? 아, 참 이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래요? 근래 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분이시죠? 대한민국의 최고의 위인이신 이순신 장군. 아, 네. 네네네. 예, 저는 한번 이순신 장군께서 살아계신다면 우리 외군을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여러 번 물리치셨는데 그게 제가 기업을 하면서 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책으로 보고 사람들한테 듣는 거를 통해서 말고 직접 한번 이렇게 면담을 하면서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앞으로 그럼 우리 센터장님께서 또 뭐 바라는 목표가 있다면? 우리 직원들이 재작년에 워크샵 갔을 때 대표님, 우리 자산 100억 한번 만들어 보시죠.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다 같이 앞만 보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루게 된다면 네. 살포시 저 좀 초대해 주시면 아유, 네. 당연히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청주의 기업 지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우리 김관호 센터장님을 응원하며 오늘 식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